냉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잘 숨겨놓으세요. 24시간 안에 반드시 한 번 더 끓여 먹겠습니다.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서 한 줌 정도만 준비해주세요. 신근맛이 물 많이 나와서 짜진데. 아니 싱거워진데. 바보냐? 완전 해장라면인데 이건. 그치? 네, 지금 갑자기 가평이 가게 돼가지고 정말 즉흥적인 여행이 됐는데, 사실 제가 어제 남편이랑 굉장히 심하게 싸웠어요. 삐뚤어졌네. 그거 화해도 할 겸? 사실 이틀 전에 숙소를 예약을 해놓은 거라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긴 한데, 그래도 화해도 할 겸 가평으로 놀러를 가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영상이 평소랑 약간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새 카메라 소니 GV-E10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 유튜버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이제 피부가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 카메라에는 소프트 스킨 기능이 있어서 피부를 되게 뽀샤시하게, 굳이 보정을 하거나 뭐 뽀샵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되게 뽀얗게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램 수가 한 300대라서 굉장히 작고, 또 크기도 제가 손이 굉장히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라서 여성분들한테도 추천을 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렌즈 교환식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렌즈를 간편하게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들고 갈 때 너무 얼굴 얼빡시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조금 방지하려면 이런 광각 렌즈 쓰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근처에 가는 거니까 화장은 아주 간단하게만 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차도 은근히 많긴 한데. 날씨 너무 좋다. 여기는 컨셉이 빨간색인가 봐. 응? 컨셉이 빨간색인가 봐, 여기는. 냉장고랑 전부 다 빨간색. 스매그인가? 아, 물놀이 하네. 그 소리였구나. 아, 저기서 바베큐 하는 거야? 소소하게 먹는 것 같은데. 그냥 꼬리배 같은 거 아니야? 다른 거야? 꼬리배가 아니야? 그 바나나보트 타고 빨리 달리는 그런 거지. 아 진짜? 몰랐다. 나 꼬리배인 줄 알았는데. 잘 그럴 거면 우리 옷을 들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날씨 안 더워서 다행이다. 아 차가워. 내가 너무 무섭다. 하지마. 어디? 되게 꽉 차면 되겠네. 많이 나는데. 엄청 많이 적겠다 이거. 우와. 오. 장난 아니네.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안 될 것 같아요. 경치가 죽입니다. 너무 예쁘다. 서서
기름 떨어지고 하면 걱정이다. 우리가 제일 적게 사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적게 먹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죽겠다. 잠시만요. 그래? 그냥 몇 시간 전만 해도 싸우고. 전자레인지로 만든. 물이 너무 없는데 조금 넣어야겠다. 뭐 내가 얼마 전에 태몽 꿨잖아, 참외. 줬어. 뭐? 내 태몽 줬어. 애 키울 때도 그렇고 젊을 때가 체력적으로나 뭐 좋으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언제 낳고 싶은데? 내년 말쯤에는 준비해가지고 이제 내후년 24년도에는 낳을 생각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뭐 일 생기고 하니까 일단은 자기 커리어 부분도 그렇고. 자기 기업 언제까지인데? 그래도 뭐 한 5까지는 되겠지. 근데 자기 30대 초반까지는 자기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것들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내가 봤을 때 한 33부터는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직 뭐 배부르다. 애기 이름도 생각해보자.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 약간 어디서 생겼는지. 신혼여행 가서 생기면 김빈, 김태리. 김태리가 왜 태리야? 이태리. 아, 이쁘긴 한데 너무 연인 따라 느낌이라서. 김목섬. 목살 삼겹살. 최악이다. 셀카 찍을 때. 안개 찍히니까 진짜 넓다. 와, 진짜 줌 땡겨. 엄청 깔끔. 이봐라, 토끼 같다. 실례지만, 어디에 곳입니까? 부어줘. 여기다 담궈놔. 사람 없어서 되게 좋다, 그치? 고양이가